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생명을 택하는 길이 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향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향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그리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인데 타락이 한마디로 타락을 줄이면서 각기 자기 길로 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 가운데 의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이 금식하고 아무리 많이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많이 뭐죠? 하나님께 봉사한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전적으로 타락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사야 시대, 그게 예레미야 시대, 그게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러니까 의식으로 따지면 희생으로 따지면 오늘날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진짜 뛰어났습니다. 진짜 헌신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본 대로.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앞으로 선명히 볼 수 있습니다만 그들은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았고 자기 자원으로 살았고 자기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타락한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교회를 반드시 나가고 십일조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남에게 선물 받은 것까지 계산해서 십일조를 드리고 금식하고 새벽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날이면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하나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철저하게 타락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세상과 사단과 자기중심적 삶. 이 세상과 사단과 자기중심적 삶은 삼위일체처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자기중심적인 삶의 성경적인 용어는 육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육신이라는 말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말합니다. 그 두 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단과 세상과 자기중심적인 삶은 삼위일체처럼 밀접하게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3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불신자 시절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을 말하는 거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요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은 아주 작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사단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궁극적으로 사단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함으로써
여기 보시면 세상과 사단과 자기중심적 삶이 삼위일체처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 삶의 배후에는요 항상 사단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중심적 삶의 배후에는 항상 사단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좋은 이해가 두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베드로의 이해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양육시킨 기간이 있으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할 이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돌아가실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간하여 가로되 영어 NIV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쪽으로 따로 세워서 꾸짖었다고 했어요. 위비크란 단어를 썼어요. 꾸짖어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다음 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그랬습니다. 여기 잠깐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기운 바 되어서 돌아가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면 선생님 잘 돌아가십시오 그러겠습니까?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 내놓는 것은 어렵지 않을 사람입니다. 저는 그걸 보겠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보세요.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같이 왔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같이 있는데 베드로가 칼 한 자리 들고 있었어요. 이 칼을 가지고 내리치잖아요. 그랬더니 그 뭐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가 떨어지잖아요. 원래 그 뭐죠? 말고의 귀를 겨냥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친 건데 귀가 맞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어서 그렇지 그 당시에 로마 군대가 어떤 군대인지 아십니까? 뭐 그건 상상만 해도 아시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군대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로마 군대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 겨우 몇 명 무게 칼 한 자로 이렇게 했다가 자기들에게 닥칠 그 재앙과 화는 생각해 보지도 않습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그런 일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행동부터 저질러 놓고 보는 게 베드로입니다. 참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잡혀 돌아가신다는데 잘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하겠느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세워서 꾸짖었다고 그러잖아요. 선생님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있는데 아니, 선생님 돌아가시더라도 우리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은 충정에서 나온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왕 되면 영의정 혹은 좌의정 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자기의 출세 기회가 막히니까 이렇게 막았을 거라 혹시 이렇게 볼 분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그 어떤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볼 때 그런 게 전혀 없었을지는 없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지금 막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막아서는 것이 제자의 도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의협심에서.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아니야 넌 널 뭘 잘 몰라. 그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나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돌아서서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잖아요. 아니 하실 말씀이 따로 있지. 자기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는데요. 사단이라뇨.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여기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면 누구의 도구가 되는 겁니까? 자기가 알건 모르건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또한 얘가 구약의 다윗의 예인데요. 성계의 원 다윗이 인구조사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심판을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가 왜 죄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한 가지 특징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동안 다윗은 하나님만이 그가 의지하는 자원이었습니다. 사울이 온 나라를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 할 때에도 자기 주위에 있는 600명 남짓한 그 군대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가 의지하는 산성이요 하나님만이 그가 의지하는 반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커지고 군대가 강해지니까 이제 자기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그 계수한 겁니다. 자기 자원을 의지하여 서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죄죠. 그래서 심판하신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계수하도록 누가 꼬드겼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보십시오. 사단이 꼬드겼습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배후에는 항상 사단이 있습니다. 포도나무교회 초기에요. 그때는 성도들 얼마 안 되는데 하루 남전대 회원들이 저한테 와서 철학이 해도 되겠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할 판에 남전대 회원들이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하지 말라고 막을 목사가 있겠습니까? 아 하시라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금요일날 철학기도인데 그때는 이제 철학기도가 따로 있었습니다. 철학기도 하는데 하나님께 사람의 임재를 갑자기 거두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부분을 이렇게 지적하시고 우리가 돌이키게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는 겁니다. 그럼 사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예배인데 또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예배는 하나님의 형식으로 전락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예배 순서를 진행하는 거 중단하고 하나님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뭐가 우리에게 문제입니까? 왜 하나님의 임재가 거칩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기를 원하신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이켜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찾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예배를 이렇게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는 예배를 중단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 가운데 돌이켜야 할 부분이 뭡니까? 라고 이제 주님 각자 찾죠. 찾으면서 이제 각자에게 묻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추신 부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한 부분이 있으면 나눠보라. 그랬더니 이제 한 분 한 분이 이제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하신 것 같다. 근데 그 말을, 이렇게 한 사람의 말을 듣는 동안 거기에 있던 남전대 회원이, 회원 중에 한 명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들을 듣는데 지금 남전도회 철야 기도회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전도 회원들이 철학기도 할 때 이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일단 모여서 한 30분 경비와 찬양 드리고 한 1시간 남주 각자 기도하죠. 간절히.
우리 남자들은 기도 오래 못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서로 모여서 토론을 한 거죠. 좋은 동기를 가지고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빨리 그래도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래도 한 사람에 더 교회에 더해 줄 수 있을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의 관점이 사람 중심적인 관점이었다는 거죠. 인본주의적인 관점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관점이었다는 거죠. 그럼 자기 중심적인 관점이 흩어져 있을 때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이것이 모아지면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가는데 철저한 방해가 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문제가 되기 전에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당장 광고에서 남존대 철학이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닉 정인호란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세에 일어난 일들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쫙 보이신 부분들을 이렇게 기록한 책이 있는데 파이널 퀘스트라고 이렇게 미국에서 많은 이렇게 교파를 초월해서 많은 분들에게 읽혀진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지혜가 한편은 담겨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말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시는데 사단이 그 군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귀신의 세력들이 사단의 세력들이죠. 귀신들이 대적하는데 귀신들이 말을 타고 있는데 그 말이 뭐냐? 성도들이더래요. 그러면서 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뭐냐? 성도들의 말이죠. 이게 너무너무 의미가 있는 게요.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할 때에 가장 방해하는 게 뭐냐?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판단하는 성도들의 말입니다. 나름대로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빨리 성장할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올지. 근데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빨리 성장할지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지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세워질지이죠.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세워질지, 그래야 거기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가 오니까 어떻게 교회가 개인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 가운데 세워질지 그게 초점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좋은 동기는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교회를 위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가지고 인본주의적인 세상 중심적인 안을 내세워 그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의 토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한 그 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철저하게 대적합니다. 아까 그 얘기 그대로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섬기고 하다 보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하나님 중심적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가장 많이 대적하는 것이 성도들의 자기 중심적인 판단에 기초한 판단과 말입니다. 그대로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배후에는 자기가 인식하건 못하건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배후에는 항상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을 너희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소욕을 이루려 하나니 너희 아비는 마귀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뭐죠? 자기들이 사단을 섬겼다고 감히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들의 상상 속에도 들어갈 수 없는 얘기죠. 그 자체가 그들에게 모독이죠. 그런데 그들이 알았건 몰랐건 상관없이 아무리 몰랐을지라도 그들이 자기 중심적인 상황 가운데서 행동함으로 결국은 누구의 소욕을 이루었느냐? 사단의 소욕을 이루었죠. 그래서 예수님 죽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이 부분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배후에는
항상 사단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기중심적인 삶에는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거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래서 자기가 자기 하나님 되기를 선택했을 때 결과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그들에게서 거쳐지는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깨졌습니다. 그들이 영혼이 죽게 되었습니다. 육신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정서적으로 벌써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그들이 전인적으로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건 이사야 시대건 신앙이 타락하면 항상 거짓 신앙책에 전면에 나서는데, 그때마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상처뿐이여를 이란 말입니다. 죄의 억압과 상처뿐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보니까 벗었어요. 그전에는 벗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갭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사회적으로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연계는 그들에게 더 이상 협조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그들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모든 생명, 하나님의 모든 실재는 철저하게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을 때는, 이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 가운데 있을 때는 모든 풍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기 임의로 살아가기를 선택했을 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선택했을 때 결과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불결한 짐승으로 보았기에 이스라엘 경내에 돼지 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는데, 바로 그 돼지 치는 데 취직하여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그것마저도 없는 철저한 생명의 고갈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론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의 피로를 채우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적인 모든 진리를 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실제가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또 기도합니다 부르짖죠. 그러나 기도하면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경험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럼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온갖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그렇게 해서 되면 하나님이 했다 그러고,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이만큼 뭐죠?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관한 교리는 그대로 다 믿는데 그 실제가 철저히 고갈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거친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너희가 제자 하나를 얻기 위하여 산을 넘고 물을 건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제자 하나 얻기 힘들었으면 산을 넘고 강을 건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를 만나면 너희보다 두 배나 지옥자식 만든다. 무슨 얘기냐? 그렇게 철저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금식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철저하게 그 모든 의식들을 다 했는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이 철저히 거쳐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영혼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교회 가운데 회복될 때 몰려들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이건 그때보다 못지않게 영적인 태가 닫혀 있습니다. 너무나 심각하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새벽기도 안 빠지는데도, 주일날에는 꼬박꼬박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도, 의식은 가득할지 모르지만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철저하게 고갈된 것입니다. 이걸 보아야 합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 거짓 신앙 체계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의 특징이 뭐냐?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삶, 자기 방법대로 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이 정확하게 율법주의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삶이 정확하게 기복신앙입니다. 자기 방법대로 사는 삶이 정확하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거짓 신앙 체계는 율법주의와 기복신앙과 인본주의가 삼위일체처럼 엉켜져 있는 세 축을 이루는 것이 거짓 신앙 체계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곧 그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명이 고갈된 거짓 신앙 체계입니다. 오늘은 그 거짓 신앙 체계의 배후인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삶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아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의도하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그릇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됐으면 어디로 돌아가야 할 건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철회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실재가 없는지, 왜 우리 가운데 죄와 세상의 오감만 가득한지 그 이유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그 삶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